우리나라의 약 10만 가구가 올겨울에 연탄을 사용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연탄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 빈곤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별된 기독교 콘텐츠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독문화의 콘텐츠의 영향력이 확산하길 기대하며 출범한 온만픽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외국에서 보내는 특별한 가을 여행의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제12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포럼에서 나올 메시지를 미리 들여다봤습니다.